김호중의 그대 고맙소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김호중의 그대 고맙소는 넷플릭스를 통해 절찬 상영 중인데요. 김호중의 그대 고맙소를 본 한편은 킹맙소라는 조어로 감동의 순간을 표출하기도 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김호중이 이동하는 장면, 머리를 만지는 장면 등 무대 뒤 스케치도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 모습에서 특히 얼마나 팬 사랑이 두꺼운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김호중은 팬들과 만나기 전에 인생을 살면서 첫 경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감동의 순간을 가늠이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며 벅찬 표정을 짓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은 스타라기보다는 팬 바라기를 하는 진정한 아티스트가 되고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어릴 때 소풍 가기 전날의 설렘 같은 감동을 느꼈다며 팬과의 만남에 대해서 큰 가치를 부여했습니다. 김호중은 대형 화면을 통해 팬들이 착석하는 모습을 살펴보기도 했고 팬의 편지를 읽으면서 뭉클했는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리는 모습에 객석의 팬들도 함께 눈가를 촉촉이 적셨습니다. 김호중은 사연을 읽으면서 자신의 일이냥 아파하는 모습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아리스 팬들은 가족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세바로티 김호중 관련 소식을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CBC 뉴스 채널 고정.